안녕하세요. 국민의 소리 TV 김혜리입니다. 네, 인천시는요,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교통공사 교통위원소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택시 운전자 보수교육과정에 소중한 나, 소중한 우리라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. 네, 총 1,200명의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2017년부터 생명사랑 택시를 위촉했고요. 이 택시기사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화해서 2017년에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네,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는데요. 이 개인택시 운전자 전체를 게이트키퍼로 양성한 후의 성과가 더욱더 기대되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.